2007년 사장장 이찬씨가 이제 주민 동의를 구해서 어렵게 결정을 했고 이번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여주시하고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그 입지로 선정된 지역이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집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그렇죠? 예. 또 그렇지 않아도 오늘 뭐 월요일이라 담보회를 했었고요.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장 군수가 사실 뭐 인근 지자체에 피해를 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이제 그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그 해당 시군이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기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타 시군 일정 거리에 있을 때는 그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당 시군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만큼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고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선 이 화장시설은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기자님들도 뭐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위치가 지금 여주 그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능선면 그 매화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우리 그 화장장 설치하는 곳이라고 봤을 때 거기는 민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 여주 저기 농장들이 다 있는 거여서 거기에서 나는 냄새들이 사실은 그동안 다 감소하고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그 공공 화장시설이 들어가는 그곳이 이미 2012 자연 장치가 이미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경광선 그 전철과 또 3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곳이 이렇게 오히려 다른 데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위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필요시설이 늘 누구에게나 필요시설이 되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위치하는 곳에는 당연히 기피시설이 되죠. 그것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폐기물 처리장이나 그런 문제랑 또 다른 문제인데 이 화장시설의 경우에 관점을 또 이렇게 한번 보죠. 몇 년 전인데 우리 호법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거 설치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거기에 여주 쓰레기가 들어오고 반대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거 설치할 때 그거가 여주에 설치된다고 했을 때 여주 시민들은 그럴 수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또한 그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주 인근에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대하면서 또 저기는 하면은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광역 그 소각시설이 정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힘겨운 시설이에요. 그래서 또 더 쓰레기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도 광주에서 광역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수양리에요. 우리 이천시하고 관계. 그러면 거기에 할 바에는 우리는 여기 그 호법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여기를 더 증설하겠다. 광주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거 구체적인 사실 아니겠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피해를 주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화장시설이, 공공화장시설이 주는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공공화장시설 그거만 달랑 짓는 게 아니라 큰 규모의 공원을 같이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그러면 피해가 간다고 했을 때 그 수정리나 주당리 그 주민들보다 더 큰 피해가 간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우리가 하면서도 그 봉투를 개봉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거 안 하는 것 말이지 무슨 협상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가 또 전례도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법적인 분쟁이 되어져서 부득이 이것은 법으로 상대 인근의 그 동의를 받도록 되어지지 않은 시설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다가서 확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도자라고 하면 시민들을 이게 해서 될 게,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으면 지도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시민들 동참을 요구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도 안 되는 거고 한데 그냥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인 건지 이게 법적인 건지 시민들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다 했는데도 안 된다면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리더가 그래도 되는 건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능서 지역에 우리 이천의 구시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 당시에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추진위도 구성을 하고 다 이미 신청을 받았었고 정말 그것이 막아져야 된다면 그때 의견이 다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절차는 다 무시하고 시민들만 주민들만 앞서서 이렇게 하니 협상의 테이블이 전혀 없고요. 이거를 과연 타당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주 정치적인 적이라고 봐야 되는지 네, 그거는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주 시장님은 여주 시민들의 대표지만 저는 이천 시장으로서 이천 시민의 대표예요. 그리고 절차적인 민주성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다 거쳤던 거고요. 네, 또 경계지에 있으니까 그 점도 마이너스로 해서 다 점수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이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결정되면 그거를 시장이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다른 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법치국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시민들이야 사실은 발등에 떨어진 돌을 끄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명하게 얘기하고서 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굳이 지역 간의 분쟁이 너무 불이 활활 붙고 와서 한 번도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주 시민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호법에 있는 광역소각장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그 쓰레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짓는 거를 우리 증설하지 않고 여주에 해서 짓는 것을 동의하고 우리 권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답을 주셔야 돼요. 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건데 네,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거가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기 뭐 이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게 또 음성물의 처리시설하고 우리 이천 장원 율만의 총공리 주민들하고 그 문제 결국은 그래서 지금 광역도 같이 나와서 협상 테이블에서 예, 그거는 사실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들인데 규모를 줄여가지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테이블들이 마련이 되고 그거는 협상을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고 그거에 중앙정부가 중재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갈등은 있으되 그것을 분명하게 좀 이야기하고 또 요구할 걸 요구하고 우리 피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 저희도 갈 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주민들이 상황을 호소하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 한번 방문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절차적인 문제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그게 불편해서 우리가, 철회하고 다른데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시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스스로 이천시행정부 공무원들이 돌아봤을 때 이걸 잘했다고 결정할까요? 아니면 수정의 주민들이 돌아보면서 이게 아무런
수 없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소리했다고 하면 스스로의 판단이나 저희가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다한 겁니다. 다한 거여서 주민들도 법적으로 고소고발 하든지 해서 자기 권리를 좀 지켜내야 되고요. 이천시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불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고 마을에 찾아가서 왜 그래야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에는 저만 살고 있나요? 다른 주민도 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이미 넘어 있고 네, 그거에 따른 사실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다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020년 정회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